뻔뻔스럽게 거짓말만 사기만 늘어놓고 한 사람의 화상을 좀 벗겨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그런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안 들으셨겠지만 듣지 않으셨겠지만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할 말은 좀 합시다. 오늘 유영아가 네. 살면서 처음 보는 국회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살면서 진짜 당시 같은 대통령 처음 봐. 이말 생각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이런 국회는 자기가 처음 경험한대요. 네. 검사 생활만 하다가 국회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나요? 네. 영수회담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별 핑계를 다 대요. 국회 지금 잘 정상화 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양당 대표가 회동합니다. 네. 그리고 엊그저께 22대 국회 열려서 처음으로 민생 법안이 세 건인가 네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잘 열리고 있고요. 본회의도 잘 되고 있고요. 특검법도 잘 처리되고 있고요. 네. 야당이 192석이지만 전혀 뭐 횡포나 입법 독재 같은 거안 하고 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하고 국회의장도 잘 하고 있어요. 정상화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나 좀 정상화시키십시오. 또두 번째 얘기한 거는 말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야. 당신 집단이야. 이런 생각 안 나셨어요? 그러면서 간첩활동 얘기했습니다. 정보사 팀장이 간첩질을 7년 동안 했다는 거 모르세요? 우리 정보 다 넘겼잖아요. 간첩은 당신이 군 통수권자로 있는 국군의 정보사에서 일어났어요. 국가 기밀을 유출, 이것도 정보사. 그리고 지금 당신 밑에 서 있는 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 기밀 유출해서 유죄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사면시켜줬지만.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8.15 통일 독트린 했을 때, 그 1965년도에 김일성이가 조국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한 연설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베껴 썼다고 박선원 의원이 주장했어요. 누가? 북한 추종 세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 친일 부역 세력. 이종찬 회장이 밀정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김문수 장관 어제 임명하셨던데, 독립기념관장, 기타 등등, 다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하고, 일제 때 일본 국적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정권 집단 내에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가르쳐드려야 되나요? 또 가르쳐드려야 돼요? 아우, 입이 아프네, 정말. 의료 현장 많이 가봤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갔나요, 도대체? 네, 언제 갔어요? 미치겠다, 정말. 의료 현장 언제 가봤어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뒤져봤더니, JTBC인가요? 대통령 일정은 다 공식 일정입니다, 여러분. 네. 뒤져봤더니, 5개월 동안, 의료 현장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의료 현장 자리, 답은 현장에 있다. 의료 현장 자리에 갔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이게 착각인가요? 신념인가요? 도대체. 나는 의료 현장 가봤다. 니네들은 의료 현장도 가보지 않고 지금 응급실이 뺑뺑이 돌고 난리 나간다 한다. 참.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비상 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 얘기도 못 들어요? 보고도 안 받아요? 뺑뺑이 돌다가 어르신들 응급실 못 찾아갔고, 그만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 못 듣습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 119에 제2송 건수, 제2송, 다시 이송한 건수가 2,645건인데, 그 중에 40%가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실입니다. 왜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느냐. 증원을 의대 정원을 안 해서 그렇대요. 네. 의대 정원 올해부터 한다 그러는데 의사들 그 전공이 레지던트 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아 그럼 10년 뒤에는 응급실에 의사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지금 없는 거는 의사들이 다 진료를 거부하고 전공인들이 레지던트들이 지금 다 사태 써서 그런 거야. 이거 기사도 안 봐요 도대체? 나 진짜 의대 증원이 안 돼서 뺑뺑이가 있다는 겁니다. 진료 볼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술과 진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현실 모릅니까? 의료 대란이고 추석이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병원을 다 쉬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추석 때 병원 응급실 가면은 수가가 90%나 넘는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지도 말란 얘기죠. 의대 증원 완강히 거부한 사람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당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의사들인데 의사 집단인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2번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몰라요 잘? 추석 연휴 때 응급실을 못 찾아서 국민들이 진짜 엄청난 악화된 상황을 맞이해야 그때도 인정 안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인정 안 할 겁니다. 또 기가 막힌 사실은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뭐 대통령실 경제는 좋겠죠. 관저에 사우나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먹을 거 많고 그 우리가 진짜 열심히 벌어서 우리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갖다 바치니까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맛있는 거 드시겠죠. 네? 폭탄 주스 드실 때 안주도 아주 많으시겠죠. 대통령 월급 나오면 적금 예금도 드시겠죠. 네. 우리 국민들은 빚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위기에 처해 있고요. 가장 큰 액수 아닙니까?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하향 전망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실질 임금도 지난해보다 0.4% 줄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근로소득의 8.3% 증가했고 소득 하위 20%는 7.5%가 감소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이런 세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수는 붕괴 직전입니다. 15년째 소비자 판매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바닥이고 물가는 오르고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잘 먹고 잘 사고 있으니까 자기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돈 걱정 없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법인카드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경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게 대통령입니까? 네,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8월에 기업 심리지수 92.5입니다. 100 이하로 떨어져 있고 두 달째 하락폭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0.3%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도 불확실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는 171%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오이도 99% 올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24시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요. 네. 나가서 한번 외식 한번 해보세요. 아, 윤석열은 뭐 외식할 이유가 없겠죠. 다 우리 돈 갖고 밥 먹고 있으니까. 얼마인지 지금. 왜 젊은 직장인들이 24시 편의점 가서 뭐 그 편의점에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가서 그 도시락을 사 먹고 김밥 한 줄을 사고 왜 그러는지 이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사람이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이독경 뭐 하여튼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도 정말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절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아, 이제 발뺌까지 합니다. 나는 친일파가 아니라 그러는 거죠. 누가 시켰겠지? 어? 김태호가 시켰나? 대통령 각하. 절대로 뉴라이트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답하십시오. 응?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안 쳤어요? 독립기념관장에 안 치고 노동부 장관에 안 치고 다 갖다 안 쳤어요? 어, 이렇게 무식해요. 뭐 인사에서 올라와갖고 제일 순위로 올라와서 안 쳤대요. 아니 대통령이 장관 안 치는데 그 사람의 역사관이 뭔지 세계관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안 쳐요? 난 뉴라이트를 모른다. 나는 친일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절 믿어주세요. 저는 친일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일제 때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화나는 게 최상병 사건. 청문회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드러났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당신들의 부하들 앵무새 마냥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국가안보상 얘기할 수 없었다. 다 드러났습니까? 어? 경북경찰청 발표 있었을 때 유족들이 이의 신청한 거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네. 하여튼 이종호, 삼부토건, 김건희 이 권력 세력들, 추악성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범법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드러났어요. 뭐가 안 드러났느냐? 법치국가에서 범법 행위를 한 그 조항이, 그 내용이 정확히 안 드러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검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실체 없는 거 드러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배 두드리지 마세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국민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